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4월 3일 수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다우존스 0.30% 하락, 그리고 나스닥은 0.25% 상승, 반도체 지수 0.10 상승, 독일 0.62 상승, 영국도 그리고 프랑스도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일 다우존스는 약간 하락했으나 나스닥은 상승하는 미국 약간 혼조세에 있었습니다. 자, 큰 흐름으로 보면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일 뭐 다우존스가 약간 흔들렸다 하더라도 큰 문제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우려할 필요는 없고, 중국도 전일 추가 상승 0.20 했고, 니케이는 마이너스 0.02% 하락했는데 고점 부위에서 약간 밀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환율도 보시게 되면 단기 박스권, 단기라기는 좀 그렇죠. 박스권 상단 부위로 강하게 치고 가려는 모습. 최근에 달러 강세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기조 원달러 환율에도 나타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보합입니다. 변동이 없어요. 외국인 183계약 매수하고 콜 옵션 한 4% 상승, 풋 옵션 한 6% 하락,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해외 선물 그냥 보합이네요. 볼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뉴스도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 미국 증시 혼조, 금값은 상승했다, 이런 뉴스 있고, 자, 국채금리가 다시 조금 하락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나타난 상황, 안전자산을 상징하는 금값이 올랐다. 제가 보기엔 이거 크게 의미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유럽에는 영국의 브렉시트가 아직까지 의회에서 타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영국 증시는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하면, 그죠? 돈 더 많이 받으니까요. 자, 중국의 제조업 분야 지수가 양호하게 발표된 것이 유럽 그리고 전 세계에 조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뉴스 체크 해봤고요. 이제 우리나라 증시 분석해 봐야 되겠죠. 자, 전일 상승은 했으나 좀 지지부진한 모습. 무슨 모습인가 하면 그냥 갭 상승 이후에 그냥 큰 흐름 없이 횡보했거든요. 숨고르기 양상이다. 자, 20일을 코스피 강하게 돌파하고 난 이후에 돋지니까 양호합니다. 자, 오늘도 2165 여기 라인, 20일 인근 라인 깨지 않고 강한 상승세 넣으면 좋다. 그 강한 상승세 나올 때 뭐가 필요하다?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가 필요하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 인근의 장,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와야 됩니다. 전일처럼 기관이 배신 때리고 이러면 잘 못 가요. 기관이 그래도 좀 사들었던 거 차익 실현도 어저께 좀 나오고, 기관은 좀 지속적으로 많이 사들어오는 경우는 지수 바닥권에서 좀 그런 경향을 많이 봤습니다. 방어도 하기도 해야 되니까 그때 외국인 막 던져도 기관이 지속적으로 쭉 사오고 조금 반등 넣으면 또 조금 차익 실현하고, 그러한 행태들을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고점들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이 합심해서 같이 사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되는지 오늘 잘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리스트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전일 저점 부위는 안 깨는 게 좋습니다. 전일 저점 부위 그렇게 일단 체크리스트, 체크 지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일단 출발 상황 보죠.
자, 이게 아침에 조금 정리하긴 했는데, 와, 짜증나 죽겠어. 이 HDS 지 마음대로 크기가 막 바뀌어요. 참 문제 있어. 근데 인터넷 뱅킹 한다고? 참, 하던 거나 잘했으면 좋겠는데. 보통 기업들이 뭐좀 된다고 자기 본업 있잖아요. 그거 소홀하고 딴거 하는 순간 저는 망하는 걸 아주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뭐꼭이 회사가 망한다는 건 아니지만, HTS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보면. 자, 힐링님, 반갑습니다. 방송하는 힘도 별로 안 나요. 재미도 없어요. 들어오시는 분들도, 뭐, 그죠? 인사 한마디도 없고, 그죠? 꼭 제가 인사하자 해야 하는 겁니까? 그냥 뭐, 사람 사는 관계에서 보면 반갑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코스피, 외국인이 들어왔으나 기관이 매도 때렸고요. 자, 코스닥은 양대 메이저 다 매도 때렸습니다. 선물을 어저께 많이 잡아줬거든요. 외국인이 7,000계약. 가다가, 그건 전전일군요. 3,300계약. 그죠?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선물을 땡겨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수, 기관이 좀 던져도 그냥 잘 받아주는 그런 상황. 콜옵션, 풋옵션은, 개인은 사고, 외국인은 팔고, 그 상황이니까, 크게 뭐, 신경 쓸거 없는 것 같아요. 자, 옆에 그 세팅하고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동시효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야, 삼성전자 추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뉴스라는 게 실적이라는 게 실적 나쁘대 했는데도 올라가는 거 보면 참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 분석은 그냥 가볍게 합니다. 왜? 기준이 되기 힘들잖아요. 물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제 성향은 그렇다는 겁니다. 실적 나쁩니다. 이러면 그냥 확 빠져야 되고, 실적 좋습니다. 확 올라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실적 나쁩니다. 해도 올라갑니다. 그 올라갈 수 있다는 예측을 한 것도 맞습니다만, 왜 시장이 올라가려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동시효과가 좀 시원찮을 수도 있겠네. 그죠? 한번 동시효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0.20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 0.3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자, 보유 종목들, 수급 상황하고 동시효과 상황 잠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현대건설 추가 상승 가능한 부분이다 생각해서 더 실었습니다. 추가 매수했습니다. 일단 플러스 출발 예상되고 있고, 기간이 몇 수째 들어오고 있고, HLB 생명과학 전일 외국인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저항권 인접했거든요. 좀 지지부진합니다. 물론 바닥권에서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손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17,000원권 정도 오면 시원찮으면 손절 다 하고 나올 겁니다. 손절하는 건 손절한다고 또 말해야죠, 그죠? 비겁하게 뭐
수익 난 것만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 아모레퍼스픽 화장품 계통 강한 상승 이후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아모레퍼스픽은 별로 간거 없거든요. 그래서 업종 내 순환매 좀 기대하는 차원에서 들어갔고, 자, 반등 나온다면 충분히 양호한 흐름 가져올 수 있고, 전일은 기관 내용이 좀 매도 나왔네요. 어떤 게좀 쉬운찮아요. 여기 위에서 좀한번더 치고 가면 좋은데, 그죠? 단기 박스권 하단 부위로 처졌습니다. 음식료 쪽으로 오늘도 조금 조정이 들어올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면 단기적으로 조금 추세가 괜찮았잖아요. 괜찮았던 종목들 오뚜기는 가지도 못했는데 같이 조정받네. 좀더 지켜봅니다. 자, 현대차 여기 박스권 하단 트레이딩 지금 들어갔습니다. 지지권에서 들어가서 자 위에 상단으로 가면 매도할 텐데 조금 매수가 인근 정도입니다. 추가 매수 들어갔으니까 매수가 인근 정도입니다. 그죠? 반등 넣으면 적절히 뭐 청산하고 넣든지 하겠습니다. 좀 생각보다 시원찮아요. 전일 외국계 매수세는 들어왔네요. CJENM 자 이평선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강하게 한번 더 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네요. 와이솔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그죠? 5G 관련 사자마자 일단 올라갔어요. 기관 매수세 들어왔고 일단 약간 처진 거 보고 절반 매도했고 다시 사자 했는데 다시 산 분은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어저께 들어가자마자 한 1.5% 정도 챙겨 먹었고 자 전일 갑이라 할수 있는 건 셀트리온이죠. 강한 상승세 나왔으니까 추가로 계속 20일 인근인 197,000건까지 강하게 반등하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저는 기관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그동안 낙폭 심했고 이제 반등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7만원권 지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 아 7만원권에서 강하게 돌파한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 셀트리온 제약도 6만원권 장잘 돌파한지 여부 체크하셔라. 그렇게 간단하게 짚어 나가겠습니다. 시장 출발했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 상승 출발, 현대건설 상승 출발, 현대차 보합권, CJENM 보합권, 오뚜기 약간 하락 출발, 아모레퍼스픽 상승 출발하고 있네요. 시장, 코스피 약보합 출발이고 코스닥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와이솔 약간 처지면서 상승세 유지 못하고 약간 처지고 있네요. 자, 코스피 마이너스 0.08%
코스닥 플러스 0.23%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오늘도 코스피 392억 매수 들어오고 있네요. 일단 양호입니다. 선물이 외국인이 지금 현재 매도 넣고 있네요. 일단 프로그램은 코스피 매수세 일단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베이시스 0.79 양호한 편입니다. 비교적 자, 삼성전자 강세 보이고 있고요. 하이닉스 강세, 전기전자 강세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어느 정도 그냥 그만 약세. 그렇게 해서 시장 마이너스 0.13%. 그죠? 전일과 또 비슷한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 좀 붙들어 놓고 나머지 그냥 적절히 약간 매도 넣는 형국. 이것이 바뀌면서 어디가 강한 섹터로 넣는지 잘 캐치해야 돼요. 일단 화장품 계통으로 오늘 매수세 들어오는 것 같아요. 면세점. 자, 아모레퍼시픽도 플러스 출발. 자, 건설주가 그만하네요. 그죠? 현대건설 아직 보합권이고 HLB 생명과학 약세입니다. 바이오가 어저께 많이 가서 오늘 조금 주춤하는데 HLB 생명과학도 같이 좀 주춤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약바이오 크게 성장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17년도에 제약바이오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변하면 여러분들 투자의 포커싱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옛날에 조선주 진짜 좋았거든요. 요새 조선주 그렇게 좋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 식으로 현재 큰 거시경제적으로 업종이 어느 업종이 괜찮은지 그것은 흐름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제약바이오가 17년도에 좋았다면 2017년도 지금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종 자체가 조금 시원찮아요. 그래서 닥터K도 제약바이오는 가능한 한 상황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편입을 많이 안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한 방씩 두드려 맞는 거 보니까 야 징합니다. 징해. 그죠? 코롱 티슈신 코롱 생명과학 이런 거 한가 두드려 맞고 한거 보십시오. 와. 오늘 반등 넣었는데 2.21 빠집니다. 한 45%씩 빠지고. 그죠? 코롱 티슈진도 4% 올라옵니다. 그죠? 커피님도 반갑습니다. 자, 빠르게 포트폴리오군 플러스권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남북 경협 쪽으로 강세 들어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알려드려야 될런지 잘 모르겠는데 참고로 해보십시오. 이렇게 섹터별로 바꿔 놓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서운해서 그래요. 딴거 빼고 관심도 없으시고, 그죠? 그런 것 같아서 좀 서운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 탓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섹터별로 바꿔놓으면,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어디가 강세인지 대본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시길 권유 드릴게요. 참고로 해보십시오. 게임 관련 조금 강하네, 오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현재는 지지부진해요. 자, 반복된 이야기지만, IT 전기전자 쪽, 시총 상위만 딱 올려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살짝 붙들어 놨습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 출발 상황으로만 보자면 강하게 띄우기는 싫다. 메이저의 생각은 강하게 띄우기는 싫답니다. 밑에 전일 저점
깨는지 여부 자책하십시오. 일단 양호한 것이 외국인이 매수 계속 들어옵니다. 코스피 467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걱정되는 것은요, 환율이 자꾸 올라가면 안 돼요. 환차손 있습니다. 그죠? 가만 앉아서 내가 원화 자산 가지고 있으면, 그죠? 주식은 뭡니까? 한국 돈으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면 평가 절하되는 겁니다. 그죠?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가면 1달러에 1,000원이면 됐던 것이 1달러 2,000원 IMF 때내 가치가 반토막 난거 아닙니까? 그러면 환차손이 있거든요. 그럼 외국계 자금 자꾸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환율과의 관계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한 부분들 주식 기초 강의에 보면 환율에 관한 것도 나와 있고, 상식적이지만 또잘 헷갈려 하거든요. 한번 개념을 한번 정립해 놓으시면 됩니다. 환율이 또왜 중요한가 하면, 일본과 우리 경쟁적인 업종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경쟁적입니다. 그러면 일본하고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해외,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수출 비중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자, 출발 상황 괜찮아요. 양호. 여러분들 댁에서 라면 뭐 드세요? 신라면 드십니까? 당장은 오뚜기 진라면 좀 드십시오. 자, 오뚜기 시원찮아요. 오뚜기 빼고 전부 풀었습니까? 전부 풀었으네. 그럼 됐지. 포트폴리오 7개 갖고 있는데, 자, 풀었습니다. 5개 풀었으면 2개 조금 비리비리 보합권, 그죠? 양호지 그러면. 자, 뭘 여러분들은 그냥 관심 가지시면 되는가 하면, 닥터K한테 무슨 팁을 얻으시면 되는가 하면, 비교적 잘 간다는 것은 주도주 군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제약바이오에서 HLB 생명과학이 물론 큰뭐 주도적인 회사는 아니었습니다만 여기 들어간 거거든요. 이렇게 상승 다 전환해놓고 여기 들어가 가지고 좀 수익 나는 거못 먹고 그냥 토해내서 좀 아쉽습니다만, 그죠? 추세, 상승 추세 종목, 그리고 현재 주도주로 갈 만한 종목. 이제 현대건설 주도주로 하긴 뭐합니다만, 남북 경협에 낙폭 강했던 거 반등 나올 수 있는 권역이거든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에 기획사들 폭풍 속에 있는데, 비슷한 권역인 방송 제작 이쪽으로 충분히 또 들어올 수 있다. CJENM 오뚜기 농심과 같은 음식료가 막 랠리할 때 같이 한 가고 싶었는데 조금 주춤합니다만 들어가 있고요. 크게 뭐 나빠질 이유는 없다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점유율 많이 높아지고 있다. 진라면, 신라면 아성을 거의 다 따라잡았다. 16%가 신라면이라면 어떻게 진라면 15.5% 가까이 따라잡았기 때문에 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아모레퍼스픽 화장품 쪽, 그죠? 현대차, 우리나라 뭐 자동차 메이커인데 박스권 하단이니까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들어갔고, 5G 관련해서 와이솔, 통신 장비 관련해서, 그죠? 들어가자마자 플러스, 들어가자마자 플러스, 그죠? 다시 추가 상승 가능 지켜보면 돼요. 이것도 프린트 해드려야지. 자, 혼자 하기 힘드시다. 유료 회원, 채팅 회원 이렇게 날려드립니다. 모집하고 있으니까 닥터K 방송들 한번 검증해 보시고, 모든 방송이 다 녹화 다돼 있습니다. 검증해 보시고 같이 하시겠다 하시면 방송 안내해 보면요, 닥터K한테 1대1 채팅하는 곧 있어요. 저희 들어오셔서 신청하시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상황을 무료로 다 해드렸다. 지금도 무료 회원들께 예전만큼은 못 해드리죠. 왜냐하면 유료 회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유료로 계셨던 분들이
항의를 합니다. 다 좋은데 무료에 너무 같이 그렇게 해버리면 유료한 사람들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받아들였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죠? 자, 현대건설 1.3% 간다. 갑니다. 가면 되는 거야. 주력이에요. 현대건설 추가로 실었어요. 여러분들 불타기 잘 못하죠? 불타기 했습니다. 여기서 사가지고요. 추가 하다가 어저께 더 때렸어요. 불타기 아닙니까? 6% 올랐는데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갑니다. 그게 더 잘하는 거예요. 왜? 올라갈 거 보이니까 어느 정도. 그죠? 불타기 할줄 알아야 된다. 그렇다고 꼭다리에 있는 거 사란 말 아닙니다. 불타기하고 무슨 말인지 차이 나는 거 아시죠?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보이는 것을 사야지 뭐 꼭다리에서 더 따라가라 이말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자, 어저께 여기 추가 더 했습니다. 막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본인의 단가, 주고 있던 단가보다 더 주고 사는, 그죠? 불타기 쉽게 잘안 돼요. 일단 현대건설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5만 5천원이 기본이고 5만 한 7천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른 게 없어요, 지금. 이거 하노이 불발 때문에 확 실망 매물 나가지고 확 폭락이 있었는데 이제 뭐죠? 한미 정상들 회담하고 뭔가 우리나라 또 문재인 대통령이 원포인트 성으로 제재 조금 풀어달라 하든 뭐뭘 하든 사활을 걸고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사활을 걸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등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자체 악재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 하노이발 기대감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는 바람에 확 빠진 거기 때문에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5만 7천까지 노려봅니다. 일단 중간에 시원찮으면 끊었다가 샀다 팔았다 할 거예요. 오늘 바이오 약세네요. 바이오 약세입니다. 자, HLB 생명과학 많이 줄였기 때문에 많이 줄였기 때문에 좀더 지켜봅니다. 그냥 한 16,000원 정도 권 무너지면 그냥 다 던질 겁니다. 거의 다 던졌어요, 이제. 자, 포트폴리오, 수급책 갈게요. 자, 현대건설, 외국에 약간 매던데 상관없고, 최근에 기관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상관없고요. HLB 생명과학, 오늘도 외국에 약간 매도, 이거 밑으로 처지면 곤란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반등 시 매도한다 했습니다. 전략대로 합니다. 낙폭 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가 매수가거든요. 낙폭 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본전 올 때까지 기다린다? No!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좀더 기다립니다.
낙폭 수틀에 들어왔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한다. 반등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거 잘하는 겁니다. 여기 본전 올 때까지 끝까지 버틴다? 올 수도 있는데, 그동안 여기서 지지부진한 거나 밑으로 툭 덮쳐지면 반등 나왔을 때 끊어낸 것보다 훨씬 못한 결과 나오고, 여기서 끊고 현대건설로 갈아탔어요. 현대건설이 더잘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돼요. 그리고 YSL 들어갔습니다. 플러스 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다. 손절할 때 손절을 해가지고 망하는 경우는 없어요. 손절 안 해서 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가슴 깊게 잘 한번 새겨 보십시오. 아무리 퍼스픽. 외국계 피스피스. 오뚜기. 피스피스. 아, 시원찮네. 현대차 갑니다. 플러스 1.26. 갈 만한 자리예요. 그죠? 시총 상위 아닙니까? 지수 위로 땡기려면 현대차 제외하고 땡긴다? 왜 그래야 되죠? 갈수 있습니다. 여기 밑으로 확 깨기보다는 적당히 왔다 갔다 날 거예요. 세게 가면 좋겠는데, 세지 않으니까 적당히 먹고 놀 겁니다. 플러스권입니다. 현대차 외국계 매수 들어오네요. 최근에 현대차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 있어요. 괜찮아요. CJENM 올라탄다. 올라탄다. 아이, 됐어요. 올라가면 돼. 위로 올라가면 돼요. 전고점까지 노립니다. 와이솔 절반 벌써 절반 챙겨 먹었어 여기 사가지고 그죠? 또 처지려고 폼 잡고 있네. 밑으로 약간 처지면 팔아먹은 거 삽니다. 전략 그대로입니다. 어제 전략 그대로예요. 16,300원 오면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 살라고 그랬는데 안 내려와서 못 사게 됐고, 강력한 단타가 가능하면 여기 올라탈 때 사라 그랬는데 사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직장인들 많으니까 그거 잘못했다 생각 안 합니다. 옵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그 정도면 다시 팔아먹은 거 다시 담으면 되지 뭐. 그죠? 야, 정신없죠? 직장인들은 좀 하기 힘들겠지만, 전업 내지는 주식 많이 해본 사람 할수 있어요. 사고팔고 해요. 그냥 가만 안 붙들어 놓습니다. 뭐 포트폴리오 양호하네요. 포트폴리오 7개 있는데 4개 뻘겋고 3개 뭐 그만 됐어요. 자, YSL 공부 안돼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하죠. 휴대폰 and 관련 부품. 자, 5G 장비하고도 관련했어요. 동사는 자체 기술을 힐링님 잘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들으십시오. 크게 또렷또렷하게 말씀드릴게. YSOL 동사는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열나 어려운 영어 SAW 필터, 그 다음에 듀플렉서, 그리고 블루투스 모듈. 쉽게 말해서 그냥 핸드폰이나 이쪽에 통신에 관련되어 있는 무선 주파수 솔루션 제품 개발 및 판매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죠? 그래서 5G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5G 여러 가지 조금 구설은 있는데 YSL은 들어간 만해. 들어왔어요. 들어가자마자 플러스. 닥터케이가 허접 안 해요. 최근에 시장이 워낙 어려워서 그렇지 사면 사는 족족 간적 많아요. 명예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볼게요. 좀 까진다고 사람 그렇게 매도합니까? 그죠? 끝까지 망하는지 잘 해내는지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자, 코스피 0.18 하락. 야, 밑으로 깨지 마. 깨지 마. 그리고 코스닥 0.33 상승 중입니다. 그냥 오늘도 또 눈치 보기 현재까지는. 자, 선물 미국 선물 아까 별거 없었거든요. 그냥 약보합 0.02% 하락 중이니까 아무 뭐 상황 없습니다. 아침에 형들 자야 되는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활발하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 빼고 외국인 코스피 매수세 자꾸 늘어갑니다. 599억 양호 프로그램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야, 기관이 또 배신 때리네. 기관 요런 행태 많이 나타낸댔습니다. 요거 가르쳐주지 마라 하더라고, 사람들에게. 뭐? 시장 분석법 가르쳐주지 마세요. 이럽니다, 저한테. 왜? 이거 알아버리면 제가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알려드립니다. 쪼잔하게 머릿속에 안 남겨두고 다 알려드려요. 야, 뭐, 그,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땀방송에서 들어보십시오. 이런 이야기 해주는지 안 해줘요. 이것 공부 다 해버리면, 제가 유료방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 알아버리면, 저한테 있을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유는 있어요. 트레이닝. 트레이닝 해야 돼요, 트레이닝. 아는 거 실천만 하면 다 되는데, 초등학생만 돼도 알수 있는 21 이평선 기법, 그것만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몰라서 못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조언해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트레이너를 자처하고 있으니까요. 코스피 300억 규모 매수자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40억 규모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쪽으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더 나을 거라는 예상 그대로 진행 중입니다.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죠? 자, 베이시스 1.06 양호. 자, 베이시스 하는데 뭐냐? 선물의 가격 빼기 코스피 200의 가격을 빼서 플러스가 나면 콘탱고 좋은 겁니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백워데이션. 그러면 고평가되어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베이시스가 콘탱고 플러스 상황이면 선물이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빼기, 코스피 200 했는데 플러스니까. 그럼 선물 매도하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비교적 들어옵니다. 이해하겠다. 7번 눌러 예의야. 그게 프로그램 매수 매도입니다. 자, 여전히 시장 상황, 초반하고 비슷해요. IT 전기전자 쪽으로 조금 강세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 다 던졌어요. 그냥 45,700원대에. 뭐, 그죠? 미련 없습니다. 수익 내고 나왔어요. 힐링님. 누르긴 누르겠는데 잘 모르겠다. 이말 아닙니까? 선물과 현물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선물 가격이 더 높으니까, 코스피 200, 우리나라 업종을 대표하는 200개 종목을 뽑아놓은 코스피 200 종목의 지수를 뺀 것이 플러스니까 선물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높은 가격에 있는 선물을 매도하고 코스피 200을 사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발된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돼요. 그죠? 그게 차익 거래예요.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는 그거는 현 선물 연동형의 차익 거래고 비차익 거래는 현물만 가지고 하는 거. 아, 머리 아프죠? 됐어. 그 정도까지만 딱 아시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주식 기초 강의 안에 가면 다 있어요. 프로그램 매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유, 친절해. 그지? 요? 누난데. 굳이 이러면 안 되잖아. 아유. 저 유도해가지고. 대련해가지고 목이 아파, 목이 안 돌아갑니다, 지금. 아, 목, 넘어가면서 두두두둑, 목부터 경추까지 두두두둑 하는 거 느꼈거든요. 지금 조금 낫네. 목이 안 돌아갑니다. 아, 목 아파. 성대 말고, 진짜 목. 자,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 붙들어 놓고 나머지 좀 시원찮아요. 그죠? 자동차, 오래간만에 플러스 들어오네. 왜? 갈만한 섹터거든요. 이제 간게 없어요. 자동차, 현대차 2% 가까이 가네. 오빠차 들으면서 힘 한번 내볼까? 현대건설도 가네. 오빠차 한번 들어야지. 뭐못 들을 이유 없겠네. 그죠? 가는 거 HLB 생명가. 와, 미쳤어. 3.64. 와, 참. 홀딩입니다. 홀딩. 생각보다 잘 가면 홀딩이지. 뭐하러 팝니까? 그죠?
야, 나머지 불법문을 준비하고 있어, 지금. 현대차하고 현대건설하고는 가고 있고, 나머지 적당히 가면 돼. 그죠? 현대건설 주력이야. 현대건설만 가도 큰 문제 없어요. 와이솔. 와이솔도 뭐 괜찮네. 무리 없습니다. 응. 와, 포트폴리오 많으니까 정신없어, 저도. 7개인데 지금 최대입니다, 최대. 왜 그런가 하면 괜찮아 보이는 거 손가락 빨기 싫어서 그래요. 이제 다 편입. 그리고 적절히 먹고 나오고 진짜 닥터케이를 믿고 같이 하는 분들한테 보답하기 위해서 닥터케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자, 현대차 갑니다. 오빠 차 한번 들어야 되겠어. 무시하고 손가락 밑을 꼽은 선생님들, 닥터케이 그렇게 허접하게 안 무너져요. 손가락 계속 꼽는 건 좋은데요. 그죠? 계속 까다 보면 저의 매력에 또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이랍니까? 오빠 차! 예야! 오빠 차 뭐? 현대차! 오빠 차 뽑았다! 오 예야! HLB 세미가! 야 4.5%가! 오 예야! 됐어 라이 야 여기까지 뺏기 못 듣는 아픔 야 그죠? 현대차 가요 그죠? CJ ENM 가요 이거 거의 플러스권 있거든 그죠? 오뚝이 약간 마이너스권이고 그죠? 아무리 퍼스픽 전일 매수 추가 매수 매수 했고 자 현대차 완전 플러스권이고 현대건설 말할 것도 없고 야, 이거 뭡니까? LB 생명과학. 와, 참. 에드님이, 이 종목은 끝까지 들고 가겠다 했는데, 5월달까지. 와, 날라가요, 날라가. 좀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일부 물량 그래 들고 있어요. 다행이지 뭐. 5.45% 갑니다. 와우. 자, 와이솔도 갑니다. 와이솔도 보합이고. 사이드이기 때문에 저쪽 옆에 모니터에 저 구석에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표현하면 안 되지. 얌전히 옆쪽으로 보내놨습니다. 야, 시장이 하방 아니라 그랬어. 닥터케이가 시장 죽었으니까 끝장났으니까 도망가자 그랬습니까? 여기서 올라간다 그랬어. 저는 지지할 가능성 높다 그랬고 만기일 전날도 감히 지감을 하고 올라간다 그랬고요. 그죠? 위로 올라갑니다. 미국 흔들릴 때 큰일 났으니까 다 던지자 그랬습니까? 노우라 그랬습니다. 1.7% 빠지는데도 그냥 조정 받는 것뿐이다. 위로 올라가요. 안 틀렸습니다. 방송 봤지 않습니까? 그죠? 안 틀렸어요. 그런 거말 함부로 못 해요, 여러분들. 제가 그냥 막 지르는 거 같죠? 20년 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경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던지는 거 아니에요. 막 던지는 거 아닙니다. 막 던졌다 칩시다. 치수가 너무 잘 맞잖아, 말하는 대로. 그죠? 크게 틀린 거 없을 겁니다, 아마. 커피님이 뭐 정인 아닙니까? 현금 100% 네번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현금 100%다 던지라고. 퍼펙트 했잖아요. 그죠? 응. 커피님, 퍼펙트 했다, 안 했다. 그죠? 오랫동안. 저 지켜봤잖아요, 그죠? 야, 21건이 대번에 들어올려. 야, 참. 야, 정우야, 너 소식이 없냐? 바쁘냐? 들어가도 되죠?
잘 가는데. 자, L님이라고 있어요. 야호, 그래. 저 때문에, 현대건설 좀 손실 봤을 겁니다. 근데, 유료 가입했습니다. 무료에서. 그죠? 한번 믿어보겠답니다. 믿음에 바로 보답. 그냥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사는 것마다 다 올라가고 있어. 거의. 좋아 죽을 거야, 아마. 실수 안 밀려요. 외국인이 계속 사 들어와요. 된 거죠. 야, 이 LB 생명과학 이거 던져야 되는데 이거. 우린 조금 갖고 있기 때문에. 자, L님. 자, 엘린 방송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혹시? 매도 시그널 넣은 겁니다. 매도 시그널. 이제 칼같이 할 거야. 여러분들이 좀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닥터케이 완전 단타군이기도 하거든요. 쭉쭉 끌고 갈땐 끌고 가는데 스캘퍼이기도 합니다. 사자마자 바로 매도 대놓는 야간에 매매한 거좀 봤죠? 보신 분은 봤을 겁니다. 자, 양호. 뭐 나쁜 거 없어요. LB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야, LB도 5%가? 야, 이름도 L이네. L님. LB도 가는데? 회비가 안 아깝게 해드릴 거예요. 83,600원. 와, LB 한 번에 가네 그냥. 야, 좀 아쉽다. 아, 이거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안 던졌잖아요. 일부 들고 있습니다. 한 4분의 1 정도 들고 있잖아요. 그죠? 4분의 1 들고 있으면 돼요. 여기 추가 간 거, 아까운 거, 이걸로 먹어내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거 추가했잖아. 이걸로 먹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던지고 났는데 간다고 아쉬워하면,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손절했는데 올라간다고, 와, 죽겠네 하면 다음부터 손절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쉽게 하지. 사람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아.
엘림. 시장 반등하고 있어요. 그렇죠. 솔나무님은 제 야간 방송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아, 어저께도 좀 아쉽긴 한데 어저께 불어스 냈었거든요. 막판에 욕심 부리다가 그죠? 다시 마이너스 마감하긴 했는데 어저께 손절 두번 하고 그 난리쳐도 불어스 마감할 뻔했습니다. 결국은 마이너스 났어요. 어저께. 아, 욕심 부렸어. 적당히 하고 말아야 되는데 새벽 4시까지인가 5시까지 했어요. 4시까지 했구나. 보셨지 않습니까? 손절하고 그 다음에 집중하면 만에 해내고 플러스 나는 거 계속 봤지 않습니까? 솔라모님은 제법 많이 봤을 거야. 그 전날 어떻습니까? 이틀 전에 손절 안 했으면 끝장났어요. 그죠? 위로 쭉 당겼습니다. 저는 하방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손절을 잘하고 있어요 최근에. 야우, 현대차 잘 간다. 현대차 갈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무슨 메커니즘이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을 가지고 대부분 기관 외국인들이 그냥 매매를 못해요. 10종목 이상 이렇게 바스켓에 담는다 그럽니다. 한 바구니 안에.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려버리거든요. 아까 무슨 차이? 현물과 선물의 차이를 가지고 비싼 걸 팔고 싼걸 사는 프로그램 차익 거래가 벌어진다고요. 비차익 거래도 벌어지고. 어려우면 아까 그거 이야기 들으시 그 방송 보십시오. 엘림 봐봐. HLB는 아직 던지지 마라 했잖아. 더 가잖아요. 그죠? 근데 같이 던졌다 했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인이 안 깨지는데 던지면 안 되는 거거든. 그죠? 됐고. 그래서 여기 상위에 있는 종목만 갔다면 그죠? 여기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여기 있는 애를 약간 조정받고, 그러면 다른 지수를 올리겠다 마음먹으면 안 갔던 애들을 올려야만 지수가 올라간다고요. 다 같이 싹다 데리고 올라가면 지수가 폭등합니다. 1.5, 뭐 2%. 그렇게는 하기 싫다면 돌아가면서 가는 순환매가 벌어진다고, 순환매. 그죠? 지금 현재 크게 딴거 재미없는 이유가 여기 위에 1등, 2등, 여기 위에 여기 현대차까지 여기 위에 집중돼 있어서 그래요. 매수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코스닥은 골고루 어느 정도 가는데 위에 바이오 HLB가 지금 날아가고 있어. 야, CJ ENM도 2% 가고 있어. 땡큐. 그러한 메커니즘이 있다. 그래서 순환매가 벌어지는 겁니다. 야, 누가 이렇게 중요하고도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까? IT 전기전자로 지금 많이 매수세가 몰리고 있어요. 실제로, 죄송합니다. 실제로 지수가 플러스권이긴 하지만, 가고 있는 섹터로 집중 못했다면, 재미없는 상황입니다. 야, 뭐 지수는 플러스권인데 나는 왜 시큰둥하지? 어저께 우리 리포트처럼, 우리 먼저 갔거든. 그러나 실망하지 말자 그랬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쉬고 오늘 갈수 있다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메커니즘? 아까 같은 메커니즘. 다른 시총 상위에 들어갔다면 조정받을 국면이 됐고 못 갔던 애들 데리고 간다고요. 현대차 간다 아닙니까? 저점 부위에
갈수 있는 부위거든요. 남북 경협 가잖아요. 너무 많이 빠졌거든. 무조건 많이 빠졌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정황을 잘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솔나무님도 상당히 참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 언제 한번 만나자니까 왜? 제가 싫으세요? 우리 5분 거리 안에 있는데 싫으시냐고. 시간 날때 한번 만나요. 제가 홍게 대접할게요. 그래도, 그죠? 왜 던지지 말라고 했는지, 엘님, 아시겠냐고요, 이거. 이거 HLB가 무슨 뉴스 있죠? 도대체. 와, 현재 별 뉴스 없는 것 같은데. 와, 임상 3상 임박. 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축하합니다. 아, 우리 여기 HLB하고 HLB 생명과학 제법 싫은 분 계시거든요. 아, HLB 생명과학은 좀 손절을 조금 하고 일부분밖에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딴 거에서 먹어내면 되고. CJENM 뛰었어. 코스닥 올라갑니다. 불 뿜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추가 상승. 자, 얼마 안 올랐는데 추가 상승이라 말하기가 참 무색하긴 합니다만 코스피 위로 띄웁니다. 누가? 외국인이. 그리고 코스닥 기관 외국인 같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위로 고점 돌파 시도 나옵니다. 20일 뚫으면 no problem. HLB 생명과학, HLB, CJENM 전부 다 시총 상위입니다. 기관 외국인 들어오면 그리고 지수 코스닥 지수 띄우려면 위로 매수세 그게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선물도 나쁘지 않습니다. 매도 1200개 때리던 외국인 1000개 회수하면서 상방으로 띄웁니다. 현재 끝.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이제 조금 좋습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죠? 열정을 가지고 방송하는데 싫습니까? 사랑을 주십시오. 더 열정으로 여러분들께 보답 드릴게요. 저는 보은이라는 걸 마음속에 항상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해준 만큼 그 이상 보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믿어주시는 거에 열곱절을 보답하겠습니다. 뭐돈 벌게 해주겠다 이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번도 돈 벌게 해드리겠다 말한 적 없어요. 여러분들 투레이너가 되겠다. 성공 투자하는데 투레이너가 되겠다 했습니다. 면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말 함부로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헛된 꿈 꾸게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트레이닝 받는 동안에 브루스 브루스 나는 거 경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믿음이 가겠죠, 뭐.
현대차가 19,000원이잖아. 아, 11만 9천원이잖아. 2,500원 올랐죠. 11만 9천원에 2,500원이면 얼마 먹은 게 없어. 1점 그죠? 1.5 정도 겨우대까 말까지. 이걸 끊어야 되나? 안 끊습니다. 더 들고 갑니다. 올란 거 없어. 올란 거 없어요. 올라가면 여기 상단까지 남돌아 볼랍니다. 자,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매수세 코스피 들어오고 있고 선물도 플러스권 전환 양호입니다. 시장 상방향 틀고 있다고 예견했고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우려할 정도는 없는데 외국인이 매수세 얼마나 확대되는지 기관이 천억 때리고 있어. 그죠? 외국인이 기관보다 더 많이 좀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10시 반에 개장하는 중국 상황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해외 선물 오 플러스권 양호 아까 보합이었지 않습니까?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러니까 양호 미선물도 양호. 자, 장중에 미국 선물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모양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전부 다 올라탔어. 완전 정배열입니다. 이평선 뭉쳐있기 때문에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야 확장되는 겁니다. 그 여부 잘 체크해 보시고요. 나중에 장마치고 전또 찾아뵙도록 하죠. 자, 최근에 그렇게도 힘들게 만들어 놓고 이제 시장이 반등합니다. 반등할 때 손가락 빨지 않습니다. 자, 공부하는 시간들 좀 가져보시고요.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 구독 눌러주시고, 모든 알림, 수신, 종 딸랑딸랑 하게 해주시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주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십시오. 방송 괜찮다 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십시오. 추천 방송, 주식 상처부 탈출 팁 올려놓을게요.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죠. 나중에 장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